안녕하세요. 아니, 데이터 무제한 아직 아니에요. 네, 타투샵. 님들. 아니, 여기 조금 조용히 말해야 되는 곳이어서 그래서 작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작아요, 목소리. 저녁 피자 먹었어요. 뭐 하고 있었다니. 당연히. 님들, 저 오늘 싱글 노래 나왔어요. 싱글. 작업실이에요, 작업실. 싱글 노래 X 나왔어요, X. 노래 제목 X예요. 저도 좋아해요. 들어봤어요? 그래요,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볼게요. 채팅 속도가 예전만큼 안 빠른 거 보니까 지금 라이브 방송 처음 들어와 본 사람도 서로 어색해서 서로 어색해서 이 사람 어떻게 말하는지 봐야지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 뭔가. 근데 아무튼 아 목소리 잠긴 게 아니고 여기 좀 작게 얘기해야 돼요. 여기 효경이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님들.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이렇게 속삭이라는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쵸? 님들, 저 X 싱글 나왔다고, X. 저 X 싱글 나오고 사람들 반응 보면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X를 들어준 모든 사람이 여기랑 여기로 들어온 건 아니겠지만, 맞아요. 릴보이 형도 홍보해줬고, 슬롬 형도 홍보해줬고, 저 도와주신 분들 다 홍보 도와주셨어요. 저코 먹는 소리도 다 들리죠? 아, 진짜. 너무 조용해서 제가 하는 거다 들려요.
그니까 신곡 얘기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근데 어쩔 수 없죠. 신곡 뭐 오늘 나왔는데 노래 많이 들어보고 곱씹은 다음에 궁금한 게 생기면 그때 물어봐도 돼요. 그쵸? 우리는 내 팬들이랑 얘기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라방하면서 꼭 노래 얘기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얘기 많이 안 해봤으니까. 맞아요. 네, 그거. 또 갑자기 노래 얘기하네? 노래 얘기 안 하나 보다 했는데. 맞아요. 엑스는, 근데 내가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그게, 엑스 커버 촬영하는 날에 누워서 거기 그 장소에 자체에 이제 무슨 노래 같은 거 틀어져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엑스의 제목을 그, 나비를 부제목으로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메이킹 필름을 보는데 윤도현님의 그 나비가 나오고 있는 거. 그래서 더 운명적으로, 와, 이거 진짜 나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나비를 넣었어요. 제가 또, 저의 첫 싱글이 거미줄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쌩얼이에요. 오늘 어디 안 갔어요. 작업실이랑 집에만 있었어요. 맞아요. 여운 남게 끝낸 거예요. 안녕하세요, 재한님. 눈썹이요? 눈썹 문신 해본 적 있는데 한지 거의 1년 됐어요, 이제. 1년 되면은 제 건가요? 1년 동안 시간 지났으니까. 엄마가 눈썹을 두 번째로 선물해 줬거든요. 태어날 때한 번, 눈썹 문신 한 번. 이거 모자요? 이거 머리 안 감았던 날에 어디 급하게 갈 일이 있었는데 까먹고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다이소에서 그냥 비니 샀음. 다이소 비니예요, 이거. 아니면 비니 이거밖에 없어요. 어머님 미용실 5번 가봤다. 어머님 미용실 얘기하면 제가 부끄러워서 당황스러워서 얘기 안할 거예요. 생일 미리 축하합니다. 지뽕님. 사이즈 모르겠어요. 피부 트러블이요? 저 피부 트러블로 관리 안 하는데요. 여기 보이세요? 얼죽아. 제가 최근에 추워서 핫 콜드브루 한번 사서 마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딱세입 먹고 느낀 게, 아, 이제 진짜 얼죽아. 무조건 얼죽아다, 나는. 폰 아직 안 바꿨어요. 신곡 한번 홍보해 볼까요? 근데 너무 크게는 못 부르고 여기가 조용히 해야 되는 공간이어가지고 작게 말하고 있는 거라 멜로디가 이래요. X 제목이 X인 이유는 제목이 X인 이유는 나는 안될 놈이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나한테 안될 놈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안될 놈이라고 판단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X였는데. Because I'm X. 사람들이 미워하는 게 무섭지. 언제나 망설이다 등떠 밀려있어. 마음에 없는 소리라고 정신 차려보면 X. X. No doubt, no doubt. Okay, no doubt, no doubt. 이런 거예요. 아, 그리고 no doubt이라는 그 가사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no doubt은 이거예요. doubt 아세요? doubt 힙합 제스처 중에 doubt 하면 이게 고개도 이렇게 하고 눈도 이렇게 가려요. doubt이라는 동작을 하면은. 근데 잠깐 doubt 좀 그만해 봐. 손으로 얼굴 가리는 것도 치우고 똑바로 쳐다봐봐 너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no doubt 그리고 no doubt 가사에 보면 no doubt도 들어가 있고 no 답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아, 다들 졸릴 텐데 밤 10시에 이렇게 해서 미안해요. 근데 노래를 좀 많이 들어본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안 졸려요. 그 노래에 대한 얘기를 물어봐 주면 제가 아주 잘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멀리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그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줄게요. 이거는 인터뷰에서도 다못 나간 얘긴데, 사람들이 저보고 엄청 착하고 그렇다고 막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방송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저의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무서웠어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제가 어쨌든 쇼미더머니에서 되게 이전보다 잘 됐잖아요. 네? 잘 됐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살면서 실수라는 걸 해본 친구들이 나를 보고, 와, 저렇게 착하기만 하고 저래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건가? 난안될 놈인가? 난 이미 글렀나? 이런 생각을 할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방송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봤을 때 정말 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풀려가는 걸 보면서 항상, 와, 짱이다. 저런 사람들이어서 성공하고 돈을 벌고 잘 되는 거구나. 나는 글렀구나. 난안 되는구나. 나 음악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망해도 할 말이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전 지금 느끼는 게, 쇼미더머니 하면서 스카이 미녀, 레원, 그리고 그 방송 외적으로도 너무 많은 어린 래퍼 친구들이 비교 당하고 나쁜 얘기를 듣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와, 왜그 친구들한테 욕하지? 싶으면서도 철이 없던 제 과거들이 떠올라요. 아, 저는 막 그렇다고 막 악플을 남기고 막 이랬던 건 아닌데, 오늘 제가 조금
여기 모여준 제 팬들한테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진짜 엄청 질투심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분들 얘기만 먼저 해보자면은, 이건 이미 언티 형과도 얘기한 건데, 자이언티 형이 처음 노래가 나왔을 때, 클릭 미 이런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도 정말 많이 질투했어요. 정말로. 진짜 집안에서 뭐할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아, 나도 저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 나도 저렇게 할수 있어. 나도 저렇게 가사 쓰고 저렇게 할수 있는데. 진짜 너무 어렸던 거죠,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에 그 사람들이 싫어졌어요. 잘 되어가고 쇼미더머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막 싫어졌어요, 질투해서.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정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여러 사람들과의 소통으로 여러 가지를 다 만들고 해서 노래가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삐뚤어져서 음악을 진짜 거의 몇년 동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삐뚤어진 채로 너무 멀리 가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속에서. 이제 고치기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린 친구들, 래퍼들, 또는 뭐든 그냥 뭐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쓴 곡이고, 가사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하자면은, 언티 형에 대해서 물어봐줘서 그러는데, 언티 형은 원래 알고 있었던 지인은 아니고요. 제가 마미손이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는 마미손이라는 인물은 없었어요. 매드 형이라는 분과 언티 형을 거의 같은 시기 때 CD를 돌리고 음악을 들려드리고 하는 기간에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언티 형도 제가 낸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믹스테이프를 듣고, 음악 되게 좋게 들었고 좋다고 작업실 놀러 와서 커피 한번 마실래 해서 제가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였어요. 매드 형한테 연락이 와서 결국 회사를 들어가게 된그 일도 그렇고. 근데 그 일들만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날 순간 또 내가 뭐라도 된줄 안단 말이에요. 와, 자이언티 형이 날 부른다고? 이러고 엄청 기대를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오늘 가서 한곡 녹음하게 되는 건가? 그때 그랬어요, 진짜. 오늘 가서 진짜 한곡 녹음하는 거 아니야? 벌스 몇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갔었어요. 근데 그냥 진짜 커피 마시고 음악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 시간들도 갖고, 와, 이제 나도 사람들이 알아봐줄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돌아오지만, 다시 1, 2년 동안 새나기에서 가서 썼던 것처럼 월 평균 수입 10만 원에서 20만 원,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자각하는 거죠. 아,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거랑 돈을 버는 건 별개 문제구나. 그런 내용을 담고 싶었어요, 엑스에서도. 잠못 드는 설레는 이야기들이라는 가사로 그런 부분을 냈었죠, 엑스 가사에서. 그런 것들이 당신의 현재를 바꿔주진 않지만은, 그 사람들이 지금 가진 그 높은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걸 감수하고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자기 개인 작업실로 불러와서 초대해주고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또 감사한 거죠. 그것만으로 좋아, 나더할수 있는 원동력 오늘 얻었어, 더할 거야 하고선 또 가는 거예요. 약간 그런 일들은 인생에서 은근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그런 일들은 당신을 붕뜨게 하다가도 금방 또 자고 일어나면은 다시 똑같은 현실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큰 상처받지 말라고 항상 그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나기의 클릭미라는 노래를 더 오마주하고 싶었던 거고. 어, BJ 형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그게 그거였죠? 어떤 분이 할머니가 밥 먹으러 집에 돌아오라고 했었나요? 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를 얘기하다 갑자기 이렇게 와버렸는데 내가 원래 맨날 이래요.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삼천포로 빠져요. 삼천포 맞죠? 어, 코로나 종식되면 당연히 하죠. 그건 무슨 일이 있어서 그 가사를 쓴 거냐면은 이것도 내가 나빴던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그 질투심과 그런 걸로 가득 차서 살던 시절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막 혼자 막 작업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화나서 집에서 혼자 화내고 막 씩씩거리고 있다가 에이씨 이러고선 다 그냥 이렇게 다 치워놓고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화내면서 신발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할머니는 저한테 진짜 나쁜 소리를 한 번도 안 하고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저한테 지원이 진짜 착하고 너무 좋은데 근데 그한번 나쁜 생각에 빠지면 너무 깊이 간다고. 그걸 듣고 제가 좀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쓴 가사 내용이었어요, 그거는. 근데 그게 진짜 고쳐지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삐뚤어진 마음.
그런 게안 생겼으면 좋겠어서 X를 만들었고, 결승전에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결승전에서 하려고 준비를 했을 때도 솔직히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많이 들을 수 있는 노래는 아니라는 거를. 왜냐면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듣기 버거운 시기가 되게 일찍 오기도 했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솔직히 정확히 말하면 이거거든요. 10대, 20대 래퍼 음악을 한지 얼마 안 됐건 너무 많이 됐건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아니면 관심도 없고, 그 사람들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겠다. 나랑 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도, 내 현실이 힘든데 지금 이딴 위로가 무슨 상관이야? 약간 이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되게 메대형이랑 이야기하면서 X 노래가 너무 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기대 안 하려고요. 이러고 있었고. 사람들이 듣는 노래가 아니고 그냥 제 한풀이였던 거죠. 그게 노래가. 그래서 저는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이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어줬어요. 네. 지금 거의 진짜 내 노래. 내 노래 중에서 낸거 중에 제일 단기간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들어준 노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까 딱 시작하고 하트가 2000개 찍혀있는 거 그거 보고선 와, 됐다. 내가 됐던 내거 노래 중에 제일 많이 들었다. 사람들이.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감동적이었고 되게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네. 아, 가사에 대한 얘기 계속 하자면은, 악플러들이 진짜 많아요. 세상에. 세상에 악플러들이 진짜 많고, 그 악플러들이랑 대립해서 내 편을 들어주는 댓글도 많고, 나도 대립해본 적이 있어요, 심지어. 악플러 같은 마음을 가져본 적도 있고, 대립해본 입장이기도 해요. 넌 가면을 쓴 상태로 가면 벗으라는 얘기를 하면 어떡하니? 라는 가사를 쓰게 된 계기에는, 제가 감사했던 분들 중에, 매드 형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미소녀. 매드야의 마미소녀이. 이거 저도 헷갈려요, 이제. 그냥 막말해야겠어. 나도 구분하기가 너무 헷갈려요. 이제 마미소녀이 있는데, 마미소녀이 앨범을 냈었어요. 그 사랑은 있는 그 앨범. 근데 그 댓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잼이라고, 가면 벗으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서 가면 벗으라는 얘기를 가면에 쓰고선 하면은 그게 와닿겠어?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와, 이거 진짜 내가 언젠가 이거 가사로 쓸 거야 하고서 제가 간직하고 있었던 그 라인 중에 하나예요. 그 실제로,
거기 댓글 보면은, 그 앨범 댓글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아, 이거 어디서 한 번도 안 밝혔던 건데? 막, 아인슈타인이나 막 그런, 에디슨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 뭐든 시도할 때는 사람들이 다들 욕하고, 그런 걸왜 해? 이런 식으로 말했겠지? 저는 마미손도 그런 실험적인 거를 계속 도전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장문의 댓글이 있어요. 그 제가 쓴 거요. 그 댓글이 좋아요가 엄청 많이 눌렸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이제 와서 나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러고서 그냥 놔뒀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사람들이 자꾸 마미선님 욕하니까 짜증나가지고, 진짜 막 열불 나가지고 막 엄청 막 길게 썼었단 말이에요. 그 댓글에다가.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되게 좋은 반응이 많더라고. 그래서, 뭐야, 뭐야. 내가 댓글 그렇게 잘 썼나? 이러고서 막 혼자 신기했었어요. 그런 거, 그렇게 막 이렇게 제가 쓴 댓글 막 이런 거에 막, 이제 쇼미 나오기 전에 막 좋아요 많이 눌리고 이런 적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그 제가 제 친구 아이디 빌려서 노래 들을 때 썼던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본 적이 있어서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네 멜론 댓글 그런 것 중에 하나를 또 가사로 그렇게 들어갔고 X라는 노래를 들으면 알겠지만은 가사가 진짜 빽빽하고 진짜 많은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진짜 제가 지금 이 주제를 갖고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했다가도 아니야 다 뭉쳐서 한 줄로 쓰자 이렇게 아꼈던 그한줄한 줄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노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서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다안 들어올 거예요. 진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오래 들으면은 어느 날은 이 가사 줄에 꽂히는 날이 있는데 또 어떤 일을 겪고 나면은 이 가사가 꽂히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곁에 두면 좋은 노래라고 추천을 할게요. 자기 PR 시간.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만약에 결승을 올라가면은 그냥 우승 이런 거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와, 나 진짜 내가 그런 곡을 만드는데 영향을 또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기리보이 형한테도 진짜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제 어떤 제가 쇼미 나오기 이전처럼 그런 무명 래퍼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노래를 기리보이라는 네임드가 있는 어떤 분이 자기가 노래를 선곡해서 이렇게 틀어주는 그런 장소에서 막 그렇게 틀어주고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만큼 내가 주목받고 그런 위치에 올라갔을 때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싶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때 그 노래로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쇼미 1차 예선 때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쇼미하는 중간부터 계속 X라는 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본선 1차가 될 뻔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노래가. 이제 시간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여러 곡을 진짜 만들어 놓고 계속 진행했었거든요. 님들 나 지금 아무 버튼도 안 눌렀는데 또 여기 댓글 또한 줄로 나오는 걸로 바뀌었어요. 아, 진짜 왜 이럴까? 그거 아 라방을 다 시키라고 어우 안 돼요 이거 손 위로 쓸어도 안 되고 안 돼요 댓글장 터치로도 안 돼요
이거 내가 저번에도 당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가 저 해킹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근데 이거. 라방을, 아니요, 댓글 부분 터치하고 이거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돼. 됐어. 뭐야. 댓글 썼더니 됐어요. 와. 해결법 드디어 찾았다. 이거 맨날 못 해결하고 있었는데. 오. 최고. 아, 드디어 깨달았어.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님들 아무튼 X라는 노래 너무 제할 말만 많이 하는 노랜데 이렇게 많이 들어줘서 고맙고 마음의 여유가 된다면 더 많이 들어주세요. 아, 오케이. 질문창 좀 읽어볼게요. 맞다. 오빠 폰 바꿨어요? 저폰 시켰어요. 시켰는데 아직 안 왔어요. 친구랑 싸우고 노래 들으니까 눈물 나요. 누가 이겼어요? 산통 닭깨기. 친구랑 싸워서 누가 이겼나요? 아, X 가사의 화장실 명언 이야기.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있는데 그게 써 있더라고요. 소변기에 쉬 하다가. 둘다 졌다고 합니다. 얘 가사로 좋아. 고마워요. 아, 저는 뭐 얘기하면 가사로 제일 먼저 생각나거든요. 미안해요. 이거 가사로 쓸게요, 제가. 우린 싸우면 맨날 둘다 지는데. 아, 근데 승자 없는 싸움이라는 말은 이미 너무 많구나. 진부하다. 님왜 이렇게 진부하세요? 장난이에요. 저 저녁 피자 먹었어요. 하와이안 고구마 반반 피자. 아바타북 가사 해석. 아바타북은 그거요. 지금 저 보면 여기 여드름도 많이 나고 여드름 흉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얼굴이 못생겼지만 그거를 닮았다고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게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아바타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책에 이렇게 캐릭터 이렇게 뭐 꾸밀 수 있는 스티커 있는 거? 그런 것처럼 누가 날잘 꾸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가사를. 눈썹 그린 게 아니고, 한 1년 정도 전에 같이 받았어요. 눈썹 타투를. 엄마랑 이모랑. 인생 영화 1등은 인셉션인데, 지금은 X라는 노래를 발매했는데, 그게 집으로라는 영화랑 되게 관련이 있어서 집으로라고 하겠습니다. 인생 영화 집으로. 'Do you speak English? Of course. Sorry, I'm lying. I don't speak English.
원슈님한테 어머니는 어떤 존재예요?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예요. 어머니라는 단어가 진짜 거의 세상에서 제일 크잖아요. 우주보다 크잖아요. 왜냐면 엄마 배에서 나와서 내가 우주라는 걸 갖게 된 거니까 거의 우주랑 동급? 어머니는 어머니. 왜냐면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큰 말이기 때문에. 저기선 카메라 X. 아, 어렵다. 오늘은 X. 오늘은 아니지만. 곤니치와 땡큐. 가장 좋아하는 음식 요즘 피자예요. 피자. 엑스는 스스로 안될 놈이라고 치부하는 동시에 그거예요. 나비이기도 해요, 나비. 하늘 날아간 곤충 나비. 그래서 제가 거미줄이란 싱글을 냈었는데 거기서는 본인이 거미인 것처럼 묘사가 돼요. 근데 거미가 아니고 거미줄에 걸려있던 나비였던 거야. 그래서 흔들어요, 몸을. Shake it. Shake it, share it, dance. 그래서 거미가 오 재밌는데 하고 춤추는 동안 나비는 빠져나가요. 그래서 나비예요. 포테이토 피자 대 고구마 피자, 고구마 피자. 최대 랩 앨범. 우리나라에서는 24, 26. 해외에서는 굿킷, 매시디. 저도 사랑해요. 취미. 원래 게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쇼미하고 나서 게임을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니, 안 하시오. 바쁜 게 좋은 거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바쁜 게 좋은 거야. 취미 없어도 돼요. 저는 일만 하고 싶어요. XCD를 나오진, CD는 안 나와요. 아우, 이번에 CD 나오는 걸로 헷갈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와이안 피자 먹었으니까 파인애플 해달라고. 쿤디 판다. 쿤디 판다는 쿤디 아니 파인애플 얘기하니까 쿤디 판다 됐잖아요. 쿤디 판다는 쿤디 판다는 제가 20살 때 즈음부터 인터넷 통해서 처음에 알게 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학생 때부터 음악 교류하던 친구들의 친구였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돼서 계속 알게 됐었어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만납시다. 공연장에서. 몇 살쯤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비밀.
좋아하는 외국 아티스트 탑 3. 카니에 웨스트, 프랭크 오션, 브라이언 맥나이트. 그렇게 뽑겠습니다, 오늘은. 맨날 달라져요.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지금 님들이랑 떠드는 게 제일 재밌어요. 아, 왜 다들 연애만 물어봐? 내후년에 결혼하시는 분. 20살. 20살 되자마자 결혼하시는 분. 어찌됐든 생각을 진짜 많이 하신 걸 테니까 응원하겠습니다. 응원, 진심으로. 이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했던 거여가지고 안 속아요. 주량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 정도로 많이 먹어보지 않아서, 주량이 형성되지가 않아서, 뭐라고 못하겠어요. 님들, 잠깐만요. 님들이 얘기하니까 긴장해서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서, 그거 발라야겠어요. 입술 촉촉. 그거 알죠? 이거, 입술 촉촉. 오우, 촉촉. 최애 칵테일. 태어나서 이모들이랑 굴 구워 먹을 때한잔 마셔본 거 말고 칵테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막 진짜 막 개미 똥꼬만하게 작게 얘기해야 되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게 있어요. 제가 저를 놔버리면은 목소리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적당히 시작부터 요만큼 낮춰놔야 약간 흥분해서 얘기해도 많이 시끄럽지가 않아요. 인생책, 프랑켄슈타인. 왜냐면 내 이름 짓는데 영감이 돼서 담배 피워요? 아니요. 알쓰인가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제이클리프 누나랑 또 작업 계획 있으신가요? 당연히 하고 싶어요. 그 심지어 주 앨범 만들 때도 제가 먼저 제안을 줬었는데 그때는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하게 됐어요. 김장할 때굴 넣나요? 그럴 때가 많아졌어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에 할 때는 할머니가 굴 넣어서 만드는 거에 약간 재미를 보셨는지 맛을. 입술 무슨 제품이에요? 이거 광고 같은데? 이거 뭐지? 히말라야라고 읽는 거 맞죠? 제 그거 흔한 거. 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 BJ 형님 아직 계시나요? BJ 형님. 레보이 형. 언티 형. 슬로미 형. 솔직히 쇼미 나왔던 분들은 그래도 다 안면은 조금 트신 분들이니까 다 하고 싶어요. 이거 저번에도 받았던 질문. 내일 시험 몇 번으로 찍을까요? 2번. 엽떡을 무슨 맛을 먹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자주 안 먹어봤어요. 그냥 엽떡을 떡볶이처럼 먹어보기만 해서. 지울팍 형? 어때요? 쩔죠? 엄청 잘하는 형. 그리고, 신기한 형. 여기 보면 지금,
펩시가 네 병이 까져 있어요. MBTI 인프제예요. INFJ가 인프제 맞죠? 이 노래 만들 때, 새나게 노래 만들 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를 항상 부르면은, 녹음실 부스에서 나와서 로비에 딱 앉으면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없다, 한 다음에, 언티 형이 항상 이런 말을 조심스레 했어요. 과연 그럴까? 근데, 제 생각에도 딱그 정도 같아요. 솔직히 완전 없다고는 못하죠. 근데, 과연 그럴까? 정도로 뭔가 열어놔야 되기는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단정 짓기보다는 열어놔야죠. 열린 결말. 노래, 랩? 당연히 랩. 저는 래퍼입니다. 자꾸 저를 저보고 막 무슨 딘 형처럼 막 노래를 할수 있고 막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딘 형보다 노래 훨씬 못해요. 저 래퍼예요, 래퍼. 저 그런 댓글 볼 때마다 아, 좀 이러거든요. 물론 칭찬이어서 고맙긴 한데 나쁘게 비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 보면 유튜브 또 댓글창 이렇게 됐다. 유튜브 할 생각 없으세요? 지금은 코닥블랙이 작업하자고 하면 지금은 못하죠. 웃기다. 코닥블랙이 집에서 갑자기 그 소식 들으면 이럴 듯. 아, 상상하니까 웃기다. 유튜브 할 생각 없으세요? 유튜브 있는데, 유튜브 채널 있고 가끔 영상 올리는데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원더걸스 비 마이 베이비 진짜 명곡, 개명곡. 그거죠? Please be my baby, please be my baby. 그 노래 맞죠? 그거 명곡. 그거야. Lonely. 그 노래. 지금 먹고 싶은 거 피자. 여동생이랑 사이 좋나요? 이 질문 올린 사람 제 여동생이에요. 어디 한번 만천하에 너의 부끄러움을 낱낱이 파헤쳐주마. 이 질문 올린 사람이 제 동생입니다. 이거 어떻게 닫지? 닫아지지도 않아.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려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또 생기면 노래를 만들 거예요. 캐롤 불러주세요. Because I'm egg. 사람들이 미워하는 게 무섭지. X 그거잖아요. X가 X맛 할때 그거잖아요. 그래서 캐롤이기도 해요. 아주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답니다. 민영아, 안녕. 한번 해주세요. 전 옥수수 잘안 먹어요. 구황작물을 잘안 먹는 편. 건강한 음식 잘
못 먹어요. 오늘 꿀잠 잘것 같아요. 왜제 질문은 안 읽어줘요? 읽어드렸습니다. 엑스 전 여친이라는 뜻도 된다고요? 너무 갔어요. 화진아, 안녕. 한 번만요. 키가 얼마나 됩니까? 요즘에는 좀, 이제 다 컸나봐요. 이제 다 커가지고, 181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이제 끝났나봐요. 기계에 따라서 1, 2 정도 오차가 있긴 한데, 제가 181, 릴보 형이 한180?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잠안올 때? 잠안올때 주로 노래 듣는 거, 유튜브 노래 만드는 거, 그런 거. 그런 거 봐요. 팥붕 슈붕 슈붕 유리마 안녕 누 유리마 했는데 왜 갑자기 누리마가 됐어 이름이 누리마 안녕 도희 안녕 집 가서 뭐 하고 놀까요? X를 듣고 유튜브를 본다 여진 하이 빨간색 대 초록색, 빨간색, 혈액형, 오형. 시험 망쳐서 너무 슬퍼요. 한달 동안 엄청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망치신 분들 많죠? 지금 시험 망치신 분들 많죠?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항상 하는 얘긴데, 저도 쇼미 세번 떨어졌잖아요. 1차에서 그것도 저 라방 지금 얼마나 있나요? 아 이제 1시간 돼간다 라방 언제까지 할까요? 물리면 끌게요 조금 물린다고 생각 들면 제가 엄청 재밌어하는 말이에요. 운명. 운명의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운명의 상대가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이 사람이다라고 느끼면은 그 사람이 운명의 상대라고 믿을 수 있는 생각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운명의 상대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머릿속에서 기억 조작을 하세요. 말이 너무 이상한데? 머릿속에서 그 사람이 운명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감사한 점들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더 만족하는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겁니다. 현서 안녕. 타로 믿어요? 이런 것들, 저는 잘안 믿는 편이었는데, 이거 약간 과학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건가 싶을 때가 있어. 이병재 형님, 이병진이, 안녕하세요. 유병재 라디오요. 전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놀라서 침이 나왔어요. 침이 튀었어요. 전 너무 좋습니다.
형님, 제가 나가도 될까요, 감히? 아, 근데 저 예전부터 유병재님 유튜브 하는 거 많이 봤는데, 유병재님이랑 할때 약간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재밌게 못하면 뭔가 엄청난 누를 끼칠 것만 같아서 너무 어려웠어요. 항상 그 문학의 밤 맞죠? 그런 거 하실 때부터 보고 느낀 건데, 와, 나 못하겠다. 와, 내가 저기 나간 사람이었으면 망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아무튼 제가 나갈 수 있는 기회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무섭지만.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행복한 밤 되세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크리스마스요?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일단 이번 연말이랑 내년 초까지는 바쁘게 뭐 하고 지낼 생각으로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뭐 놀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쇼미요? 저 사실 이번에 그런 게 있었어요. 쇼미더머니 제작진 분들이 불러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갑자기 이 얘기가 떠오르네요. 전 아직 방송 무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프로가 아닌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너무 떨려요. 얼마 이제 예전 그 코로나 이전 쇼미에 비하면 사람도 더 적은데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 너무 긴장돼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하겠다 했어요. 힘들어서. 근데 열심히 해서 훈련이 돼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도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쇼미더머니 10. 안녕하세요, 소대장님. 히말라야. 소대장님, 사이퍼 잘 봤습니다. 아직은 그런 게 너무 떨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소대장님 그거 사이퍼 하시는 거 보니까 저보다 프로예요. 여유 있어. 엄청. 여유 있으셔. 아, 저막그 잡지 나오고 막 라이브 하고 막 그런 거 봤잖아요. 아, 근데 진짜 어색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노래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여기. 딱 여기. 팩 붙일 때 하얀색 때는 여기 이 부분은 노래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몸이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그런 걸 찍고 나서 제 손을 보면서 지원아 손좀 어떻게 해봐야 돼요. 손이 너무 어색해서 옆에 이상하게 이게 딱 달라붙어 있어요. 손 레고처럼 팔 이렇게 일자로 하고 그래서 2021년 새해 목표.
재밌게 하고, 음악 재밌게 하고, 실망시키지 않고, 그런 것들. 아,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할 때는 뭔가 좀 자극을 받았어요. 제가 그 민혁이한테 너무 고마워요. 스카이 민혁. 그 친구 앞선 무대를 보면서 사실 제가 울었어요. 제가 뒤에서 무대 보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그 무대 내용이랑 그런 게 너무 슬퍼서 눈물이 맺혀져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이제 이거 끝나면 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겠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정신 차리고 엄청 안 돼, 안 돼. 여기서 휘둘리면 안 돼. 이러고서 엄청 정신 차린 다음에 올라가서 막 초집중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무대 자체에 저 스스로 이렇게 던져져가지고 제스처도 더 그렇게 과감하게, 평소보다 과감하게 나오고 그렇게 됐어요. 좋아하는 과일, 자몽. 자몽 좋아요. 저 원래 예전에 할머니 집 다닐 때제그 책가방에다가 자몽을 생 자몽을 그냥 넣어서 다녔어요. 귤처럼 이렇게 까먹으려고. 에이드도 자몽 에이드가 제일 맛있어요. 정지원이어서 동네 정씨입니다. 원 씨가 아니고. 비니 꼴뚜기 같이 쓸 거면 왜 썼어요? 비니가 뒷머리에 걸렸어요. 그래서 더안 내려가요. 코카콜라 펩시, 펩시. 2021년은 뷰티풀 노이즈 거임. 아닙니다. 님들 거예요. 2021년은 님들 거입니다. 훈, 훈. 내일 영어 시험 잘 보세요. 파이팅. 시험 본 사람들. 항상 힘내세요. 고마워요. 가장 잘하는 요리. 라면. 라면, 그냥 라면밖에 못 끓여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라면이 자신 있어요. 님들이랑 얘기만 하고선 가려고 했어요. 할걸다 해놓고선 라방 킨 거였어요. 좀. 거의 모든 라면 다 좋아하긴 하는데. 라면 요리예요. 만들기. 얼마나 디테일을 신경 쓸수록 맛이 좋아지는데. 잘생겨 보이는 각도 다른 거요? 나중에 연습해서 가져올게요. 왜냐면 지금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찾으면 꼴보기 싫을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혼자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쿤디랑 요리 대결 못 이겨요. 쿤디 요리 엄청 잘하는 것 같던데요. 아, 믹스테이프 오므란 개구리에서 먹은 과일 뭐예요? 과일이 아니고 깍두기. 깍두기예요, 그거. 엄마랑 밥 먹고 깍두기 먹으면서 몰래 녹음한 거. 야간버스 있으면 야간버스 타고 가려고요. 제일 잘 그리는 동물. 고라파덕. 고라파덕은 포켓몬이구나. 아무튼 동물. 고라파덕. 매운 거잘 먹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거 알죠? 매운 거도 때가 있어요. 한참. 매운 거 많이 먹고 지낼 때는 그 매움 레벨이 높아요, 혓바다가. 혓바닥이 매운 레벨이 높은데, 안 먹고 오래 지내면 오랜만에 먹었을 때, 진짜 조금밖에 안 매운 거 먹어도, 뭐야, 왜 이렇게 매워? 막 이래요.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 이게 뭐가 매워? 이러는데.
순대 머스타드 찍어 먹어요? 아, 그때는 머스타드가 마침 있어서 먹은 거예요. 원래 그렇게 먹진 않아요. Look at Yuljin Hassap. 아, 이거 보고 생각나는데, 어느 유튜브 댓글에 Look at Yuljin Hassap 써있는 그 가사 보고 들리는 대로 가사 쓴 거예요. 죽여주지 난 스타라고 써있어서 그거 보고 형들이랑 엄청 웃었거든요. 죽여주지 난 스타. 헤어 바꿀 계획. 계획은 없거든요. 근데 기대해 주세요. 바꿀 생각 많아요. 아, 이거 최근에도 어디서 질문 받았어. 진심 아닙니다. 날아오를 아주 작게요. 환상의 날개 날아 오르라. 어우, 진짜 많이 물어보셨네. 코카콜라 안 속아요. 돛단배 타투 아직 안 했어요. 유니버스 세대입니다. 심슨 올나잇. 심슨 올나잇을 매우 좋아했던 투니버스 세대. 좋아하는 만화 심슨. 심슨 진짜 좋아요. 심슨 보면서 울었던 때도 되게 많고. 꿀잠 잤어요? 다행이네. 돌고래 타투? 상어 타투 말하는 거죠. 돌고래 타투는 한다고 한 적이 없어. 제일 좋아했던 만화. 저수지? 헤어스타일 그냥 기대해달라고 했어요. 나루토 원피스? 아, 원피스. 나루토 결말이 조금 애매했어요. 수녀님 넌 리액 봤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최근에 적외선 카메라 리액션 봤는데 진짜 재밌게 봤어요. 인생 영화 집으로. 집으로 꼭 보세요. 심슨 투니버스에서 했었어요. 짱구, 저는 짱구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고기 아예 잘 꺼요. 고기 잘 꺼요. 명탐정 코난 좋아했어요. 일본어 이해해 주세요. 곤니치와 우효효효. 모자 벗어주면 난리 나는데요. 귀멸의 칼날 아직 못 봤어요. 하이큐 못 봤어요. 짜잔. 오늘의 TMI. 너무 기분이 좋다. 그제발 사이즈 265. 손가락 맛을 한 손으로 못 하는데 이건 할수 있다. 이 손가락 이렇게 집는 거. 이거 안 되죠, 님들? 나 손가락 주웠어. 이러고 주는 거예요. 어디든 나가고 싶어요. 예능 무한도전. 무한도전.
무한도전 나가보고 싶어요. 무한도전 이제 근데 못 나가잖아요. 인생 프로그램인데. 아, 질문 안 펼쳤어요. 이제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요? 두 명. 타투 팬심으로 해드리고 싶어요. 타투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구요? 방구 안 껐어요. 방구 끼면 말해줄게요. X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라인. 'Because I'm X'. 타투 견딜만해요. 그럭저럭 견뎌낼만해. 정규 앨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야식 피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노래 좋아하는 사람 손. 없네. 님밖에 없나 봐요. 어우, 계시네. 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자친구가 두 명. 님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청하러 갔어요. 이제 X에 대한 얘기 많이 했으니까 아방 다음으로 미루고 이제 헤어질까요? 우리 헤어져. 오, 와, 눈치 엄청 빨라. 하품하려고 쓰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우, 무서워. 아우, 무서워. 싫은데요? 헤어져. 빨리. 이제 1시간 넘었어요. 우리 1시간 20분 동안 얘기했어요. 하트가 뭐예요? 아, 님들, 여기 새로 들어오신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저 오늘 X라는 싱글 노래 냈습니다. X.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들어주세요. 그리고 많이 들어서 이 노래를 듣는데 춤이 나온다면 춤을 추면서 들어주세요. Because I'm X 이러면서.
같이 줄게요. 재택근무. 재택근무는 아니에요. 제가 녹음하는 것은 이제 집에서 녹음실을 오니까 거의 재택근무 수준이지만은 그 외의 일들은 다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쉬우 너잘 자. 아, 맞아. 그때 사진 찍었던 분들 계시지? 저 지금 좀 졸려 보이죠? 안녕하세요, 가오가이님. 다, 영화 잘 자. 예, 비나공, 부좀 해. 나, 영, 아잘자. 원하는 대로 안 해주기. 효, 송아잘, 자. 오케이. 님들도. 하, 나야 안, 녕. 수현, 아잘자. 심, 장박동, 블록. 저 진짜 레오님이에요? 이거 진짜 레오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가짜 레오님이죠. 소, 희야 잘 자승, 연하 잘 자, 수, 희야 안, 령. 나, 영하 잘 자. 근데 그만. 새, 희야 잘 자. 진짜예요? 진짜 레오님이에요? 레오님, 하이. 가짜죠? 이거 그거 아니에요? 진짜면 옆에 이거 무슨 마크 그려져 있잖아요. 파란색. 저 아이디 옆에 마크가 안 보이는데? 성재야 잘, 자예인, 아잘자규, 리야, 하이서, 현아 잘, 자. 다. 희야 잘 자. 채, 연하 파이팅. 아, 그런데 나도 없네. 저 없죠? 이제 채팅처도 안 나온다, 이제. 다시 나온다. 김비나, 서영이, 채은아, 빠이빠이, 잘 자, 수빈아, 잘 자. 혜미나, 잘 자. 님들, 이제 진짜 자러 가야 돼요. 님들도 자러 가야 돼요, 님들도. 오늘 월요일이에요, 일주일의 시작. 일주일 내내 할 일이 많습니다. 일주일 진짜 내내 할일 많잖아요, 우리. 오늘 X 들어야 되고, 내일도 X 들어야 되고. 다음날 조금 질리면 하루 쉬면서 다른 노래, 릴보이 형 노래, 또, 크레딧, 오늘 다 듣고, 그리고 또, 다시 또 X 듣고, 다시 또 X 들어야 되고, 일주일 내내 할 일이 진짜 많아요. 바이바이. 꼭 다시 만나요. 가,
연하잘자 승 희야잘 자응 설아잘 자 너가 더 잘생겼어요. 앙팡. 네, 잘 자세요. 슈밤. 가세요, 먼저. 먼저 나가세요. 언젠가 한번 성공해 보고 싶어요. 님들이 먼저 다 나가고, 저 혼자 이 방에 남아서, 방송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런 날은, 아, 그런 날 오면 쓸쓸하겠구나. 그런 날안 오는 게 좋다. 새, 리아 잘 자. 자꾸 끼우지 마세요. 헤어진 인사한테 자꾸 끼워 팔지 말고, 나가세요, 이제. 날 화나게 하지 말아라. 유튜브 레몬 그랩 진짜 잘 자요. 제가 끌게요. 또 봬요.